참 벌써 9년이 지났네. 그렇죠? 예? 네? 9년이 지났어.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최악의 상태. 네. 최악의 암이 바로 육종암이에요. 육종암. 네. 그래서 육종암은 뭐 약도 없어. 그래서 그 최악의 암, 육종암이 최악으로 퍼져 있었어요. 육종암이 폐에도 퍼지고, 간에도 퍼지고, 뇌에도 퍼졌어. 그래가지고, 여기 오셨을 때는, 병원에서 선고받은 게 두 달 안에 죽는다. 두 달 안에. 와, 그래서 폐에 퍼졌으니까 뭐가 자꾸 나올까? 기침 나오고, 숨 차고, 기침하면 피 나오고, 뇌에 퍼졌으니까 어떻게? 두통에다가, 구역질에다가, 어지럽고, 다리에는 힘도 없고, 그래서 저 계단을 이렇게, 예. 네. 그런 상태였어. 그리고 간에도 퍼졌으니까,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넣어주는 사람 없다. 그 말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버려서, 아! 했어요. 분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아마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됐어. 그런데 두 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 모양 이꼴로는 천국 못 가겠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천국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된다. 끝에 가서 뭐를 받아야 된다?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이면 이게 로또가 문제가 아니야. 예. 네. 그냥 아니 저도 이건 보장돼 있어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생기가 와장창 들어오는 거지.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 낫는 거예요. 두통도 한 3, 4일 만에 사라지고, 기침에도 이제 피도 안 나오고, 숨도 잘 쉬어지고, 간도 좋아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렇게 막 놀랍게 회복된 것은 뭐냐면 생기가 그냥 와장창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와장창 들어오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 구원은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나 대신 뭐예요? 죽고 나는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신 거야. 주셨다예요. 주셨다. 이분이 이제 그 주셨다에 완전히 막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박사님, 그렇다면 저는 막 이 암 안 나와도 좋습니다. 왜? 뭐 내가 지금 죽어도 보장이 돼요? 있다면? 그게 좀 낫겠어요. 그래도 낫고 싶어요. 너무 이거 너무 그냥 와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이미 나를 향하여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급속도로 나아버린 것도 참 놀라운데. 이제 거의 9년,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5번을 재발했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육종은 재발을 잘해요. 네. 하여튼 육종이라는 암은 대단한 암이에요. 근데 대개 재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아이, 뭐, 뉴 스타트 해도 제발 되네, 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뉴 스타트 안 해? 그러면, 이제 내리막으로 가죠. 이분은, 내가 온 몸에 다, 간에도, 폐에도, 뇌에도 퍼졌을 때도 뉴 스타트 해서 낫잖아. 그러면, 요거, 여기 뭐, 블록 하나 재발된 거, 이거, 다시 뉴 스타트 하면 또 문제 없어. 그래서 하고 또 그거 낫고. 예.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눈에 여기 재발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아, 그것도 이제 보니까 싹, 예. 네. 그니까, 이분은 암도 악바리가 있고 역전의 용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역전의 용사들을 물리친 악바리 중에 악바리예요. 참,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또 제발 육종 암이라는 게 그런 성질이 있어요. 조금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요게 탁 붉어서 또 튀어나온다. 이제는 뭐, 또 재발해도, 그렇죠? 뭐, 이제 재발해도 뉴스타트입니다. 그렇지. 앞으로 여섯 번째 재발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 없어. 그만큼, 신뢰, 믿음. 미 뭐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암들은 저 남자씨 육종암에 비하면 뭐 별 볼 일이 없는 암이니까 예. 열심히 예.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식은 육식, 채식을 식물성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맞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생기. 아, 그거. 네. 항산화 물질. 그렇죠? 산화 방지. 자, 그래서 육식 동물성 식품에는 산화 방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분해해버리고 물과 산소를 분해해서 우리에게 전혀 해롭지 않는 물질로 분해시켜서 활성산소가 이제 산화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켜주는,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로서는 생기지만 물질로서는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줄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나도 피우지 않고도 폐암에 걸릴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담배를 피워서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폐암을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제 무엇까지 합세를 해야 되냐면은 활성산소도 합세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일단, 뭐, 한 30분 또는 20분 휴식 시간이 됐다. 그럼, 이제,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이제 휴식 시간이 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울 시간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어떻게 피우냐에 따라서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 폐암이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담배를 다 피워물고, 상구 생각이 나네.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참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냈고, 그때 여름 방학 때마다 캠핑 가서 참 재밌게 놀았어.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살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좋은 생각 하면서 알파파를 유지하면 그런 사람들은 담배 드립다 피워도 폐암 안 걸려. 그럼 어떤 사람이 걸릴까? 자,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상구이는 못 새끼가 내 돈을 떼먹고, 이놈 못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라. 내가 절대로 내 손으로 죽인다. 그런 사람들이 걸려요. 담배를 똑같이 피워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악감을 품고 증오심에 불타고 분노가 쌓여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생산되지만 뭐가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항산화 물질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시간만 나면 꺼버리는 거야, 내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더라도 SOD만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하고 합작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으로는 폐암을 일으키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SOD, 이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도록, 여러분, 정말,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예. 뭐, 핸드폰을 가지고 하든, 그냥 하든, 이제, 이렇게, 예, 과감하게, 예, 웃자. 이런 식으로, 콧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될 때, 그거는 과감한 선택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꺼져 있던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SOD도 생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이 채식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자, 여러분,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탄수화물은 결국 당분이 돼요. 그래서 당분을 세포 속에 들어가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보내면 그 당분이 어떻게 연소가 돼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의 출처는 태양광선이다. 그러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영양소예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루하루 필요한 이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 그렇죠.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총 비용에, 거의, 한 60%, 70%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운동을 전혀 안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머리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제일 커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70%까지 탄수화물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최소 한도로 탄수화물은 아무리 적어도 60%는 탄수화물이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은 뭐예요? 20% 될 거예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70%로 70%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은 15%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필요한 것은 60%에서 70%, 20%에서 15%.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한우집에 가서 사람들 밥을 잘 안 먹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기만 집어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식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을 20%밖에 안 먹어. 20%도 안 먹어. 그래놓고 뭐예요? 단백질 40%에 지방 40%에. 와. 난 고기가 빨간 줄 알았더니 허옇대요. 근데 허옇을수록 비싸다고 그러대.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가장 많이 들어와야 될 탄수화물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게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게 영양소 균형이 깨집니다. 사실 단백질은 얼마만 있으면 돼? 예? 15% 내지 뭐요? 20%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40%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단백질의 과잉 상태로 자꾸 먹으면 안 돼. 저도 의사지만 이제 만약 내가 입원시키는 환자가 콩팥이 나쁘다든가 간이 나쁜 환자라면 반드시 제일 첫 번째 그 처방 오다라 그러죠. 환자 차트에 단백질 제한 식사 딱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들어가면 간과 콩팥에 아주 부담이 가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영양소 균형이 깨지겠죠?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이 아주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이 세포들은 이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탄수화물은 이건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게 자꾸 부담이 되는 단백질, 지방이 왕창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상 건강한 세포가 자꾸 뭐예요? 그렇게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암세포로 변하고 싶어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뭐예요? 아 이거 못 살겠다. 암세포가 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거기에는 거기에 또 중요한 요소는 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그래서 막 나의 세포를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줘야만
거기에다가 이제 생기까지도 안 들어오고 맨날 기가 막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암세포도 죽기보다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나쁜 악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들이다 이 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건강식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뉴스타트에서는 대개 비율이 이렇게 돼요. 70%, 15%, 15%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와 이제는 좀 견딜만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 자기들끼리 뭐라 그런다고? 짐 싸자 그래요. 짐 싸서 뭐 하게? 네, 정상세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이 사람 몸에서는 이 사람 몸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억지로 암세포가 돼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이제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수가 있겠다. 이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 뉴스타트를 통하여 구비해주면 그제서야 이제 암세포들도 어떻게, 야, 이제는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소의 균형이 맞으려면 그래서 영양소 이게 탄수화물이 70에서 60, 15에서 20, 단백질이 15에서 20%, 지방이 15에서 20% 그 사이에 있으려면 요렇게 잡수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단백질이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현미밥 단백질 있을까 없을까? 단백질 있어. 현미밥 쌀에도 단백질은 8% 내지 9%가 있어. 그러면 15% 안 되잖아. 그런데 콩, 두부 같은 데는 단백질이 25%가 돼. 그러면 8%에다가 25%가 있으면 그게 평균하면 뭐예요? 평균하면 15%인데 20%가 딱. 그러니까 채식을 해도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잡으셔도 이제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채식이 중요한 이유는 산화 방지 물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영양소의 3대 영양소의 균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혹은 섬유질이라고도 불러요. 섬유질 있는데 이것도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섬유질이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참.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뭐냐면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뭐냐면 식이섬유는 화학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우리가 이 식이섬유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대변의 그 식이섬유가 그대로 대변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식이섬유가 대변하고 섞여 있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식이섬유가 대변에 섞여 있으면서 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예, 네. 이게 스펀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장벽을 닦아줘. 그러면서 장벽을 닦으면서 장 청소를 해줘요. 장이라는 것은 그 표면이,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편편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골이 많아. 그런데 찌꺼기가 있으면 여기 다 어떻게 찌꺼기가 쌓여요. 그래서 장에는 결국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끼면 그게 나쁜 균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균들을 장내 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그 장내 세균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 들어가면. 이걸 이제 섬유질이라고 보면 이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여러분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이빨 사이에 끼어요 안 끼어? 채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제 칫솔질해서 그게 이제 나오면서 빠지면서 시간 뭐예요? 청소도 해주는 것처럼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은 이 장 청소를 잘 해주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그게 좋은 균들만 살아요. 이 나쁜 균들은 찌꺼기가 풍부할 때 살아. 그래서 이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자꾸 동물성 음식만을 섭취해서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저 장 청소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쁜 균들이 더 많이 살아. 그래서 육식을 하면 나쁜 균들이 더 많이 살아서 방구를 껴도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 근데 뉴스타트에 오면 식이섬유가 왕창 들어오기 때문에 예, 방구를 껴도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특징이 소리가 큰 게 특징이야. 소리는 큰데, 소리는 큰데, 냄새는 지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같은 차를, 승용차를 타고 가더라도, 낄 만큼 냄새 안 나요. 근데, 이제, 육식 방구는 지독해, 냄새가. 소리는 안 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방구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거든. 그냥 끼세요. 껴도 옆 사람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당구가 깨끗해서 좋아요. 뉴스 당구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요구르트 이런 거를 먹어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요구르트를 왜 먹냐면
여러분, 뭐, 요즘 요구르트라고 그러지도 않고, 유산균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구르트가 이제 우유를 삭힌 건데, 그 우유, 그 이제 삭혔다는 것은, 그 이제 박테리아를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큼한, 시큼한 냄새 나잖아. 그게 이제, 그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이 우리 장 안에서는 그게 좋은 장내세균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러니까 맨날 풀만 먹는 거지. 맨날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가 아니라도 감자, 고구마, 그게 다, 그 고유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장 청소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에 많이 걸려요. 이게 뭐냐면 육식을 하면, 이제,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섬유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내 그 나쁜 세균을 이렇게 다 찌꺼기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장내 세균이 아주 나쁜 물질을 생산해. 그러면 또 육식을 많이 할 때는 우리 간에서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야 돼. 그래서 육식을 하면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이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돼. 그래서 담즙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 내놓은 아주 나쁜 독성 물질들이 있어. 그거하고 이제 이 담즙이 변질돼 가지고 그 나쁜 장내 세균이 생산해낸 나쁜 물질하고 그 담즙이 변질돼서 생긴 그 물질하고 이렇게 합해지면 그게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돼. 그래 가지고 장 안에서 발암 물질이 생기면 그게 대장암, 직장암을 많이 일으킨다겠죠. 영국의 유명한 그 외과 의사 데니스 버킷이라는 의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장암이 없어. 근데 서구 사람들은 대장암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왜 아프리카에서는 대장암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구를 하다가 제일 중요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똥눈 똥무대기가 영국 사람 똥무대기보다 훨씬 큰 거야. 훨씬 커. 똥 무더기가 왜 크겠어? 그게 섬유질 때문에 그래. 섬유질은 우리가 먹으면 음식에 섞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섞여 가지고 그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해요. 그래서 똥 무더기가 수분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무더기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뉴스타트 와서 이제 건강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똥을 누고 나중에 보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육식하면 안 그래요. 그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똥 무더기가 작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데니스 버킷라는 그 영국 의사가 이 섬유질이 대장암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장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이 발암 물질들이 또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흡수가 되면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 폐암도 많이 일으키고 여성들에게는 자궁암, 난소암, 폐암, 유방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충분히 음식물 속에 있으면 그런 나쁜 그 독소들을 다 흡수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니까 괜찮은데 섬유질이 부족하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천식을 알았기 때문에 제 체질이 좀 알레르기성이야. 그래서 꽃 피면 약간 알레르기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채기 가끔 할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섬유질이 식이섬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막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왜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뭐 이거는 꼭 뭐 사람들이 암에 걸려 가지고 뭐 당뇨병에 걸리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먹는 식생활은 모든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식사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뉴스타트 하면 채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만만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여러 가지 병에 안 걸려도 돼. 암이고. 정말로.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이런 건강식의 개념, 새로운 개념에다가 뭐까지 합치면 생기까지 합치면 그때는 정말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그 고단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30년 됐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고단백 식사를 한 사람들, 벌써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만 모아서 검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단백 식사를 해온 사람들이 면역력이 낮고 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근육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뉴 스타트 식으로 식사를 하면 근육이 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고단백 그 식품이 있어.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균형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겠지.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 근데 이제 저는,
저는 뭐, 이, 육식을 하는 일은, 뭐, 이, 예를 들어서, 고기가 땡길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처럼, 이 기린이 뭘 먹어요? 뼈를 먹어요. 그냥 갑자기 뼈가 땡겨.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왜 저렇게 기린이 저렇게 기린은 본래 정상적으로 뭘 먹고 살아? 풀 안 먹어요 기린들. 예, 네, 나무 잎사귀 먹어. 그래서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길어가지고 이 기린들은 그리고 또 나무 잎사귀 중에 아카시아 나무야. 그 이제 침이 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 기린들은, 혀를 아주 기술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이 아카시아 잎사귀를 훑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이 아프리카로, 이제 유럽 공업지대에서, 이제, 그, 이 오염된 공기가, 공기로 이루어진 그, 이제 구름이 건너가가지고 산성비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산성비가 자꾸 오면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 토양 속에 녹아있는 인, 칼슘 성분이 자꾸 녹아서 기린들이 먹는 그 잎사귀 속에 그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렇게 뼈다구를 먹는 이 기린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 기린들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린들은 뭐가 땡겨? 자기들은 인칼슘 성분이 부족한지 안한지 기린들이 알게 모르게 모르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먹을까? 뼈 속에라야 뼈를 먹어야 인 성분 칼슘 성분이 풍부해. 근데 몰라. 모르는데 왜 먹을까? 자, 이런 거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들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그 칼슘 성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기린들에게 인칼슘이 채워지도록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일까? 야,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죠. 그랬더니 우리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왜 저렇게 볼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암컷이 뭐예요? 수컷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어느 기린이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를 뭐예요? 하나님 많이 아는 거야. 기린도 몰라. 우리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어떤 기린이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린은, 이런 거 안 먹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뼈를 이 기린이 먹으려면, 이 기린이
어떻게 돼야 돼요? 뼈가, 갑자기 뼈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땡겨! 이상하다. 내가 왜 뼈가 땡길까? 저거 한 번도 옛날에 먹어본 일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땡긴다. 우리도 안 땡기던 것이 땡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렇게 많이 땡기던 것이 어떤 때는 전혀 안 땡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누가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동물들에게도 그 뇌세포 안에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다 켜지면 뉴로펩타이드 Y를 생산을 해. 요 뉴로펩타이드 Y를 생산을 하면 땡겨. 뼈가 땡겨. 그래서 먹는 거예요. 이 기린들은 인 성분이 뭔지 칼슘 성분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어떤 기린이 뼈를 먹을 만큼 지금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를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에 어디 있는지를 그 23개의 실뭉치 염색체 중에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정확하게 기린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그 유전자 꺼져 있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착 주면 이 기린이 뼈를 보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땡길까? 그래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타트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 건강식만 해도 충분히 뭐 고기가 그렇게 뭐 구태여 또 먹고 싶고 이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고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먹어야 돼. 아, 또 왜 그렇게 좋아해? 왜냐면 그때는 나에게 고기를 먹어야 될 뭐요? 필요가 있는 날이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백질 성분이 좀 뭐요?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을 나게 해 주신다며 땡기게 해 주셔. 그러니까 자, 저 기린이 저렇게 뼈를 먹는 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야, 뼈 좀 먹어라. 그러면 기린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먹는 동물인데 뼈 같은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안 돼. 뼈를 먹으라 그러면 돼.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해서 너는 지금
뼈를 좀 먹어야 돼. 요즘 이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네가 뼈를 먹을 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먹어라, 보충을 해라고 할 때는 보충을 해줘야 돼. 네. 이거를 악용만 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야. 뭐 먹고 싶을 때마다 뭐 하나님 먹으라 한다. 그래서 그때는 살짝 어떻게 조금 잡수실 수도 있어. 저도 그래요. 우리 집 사람 보고, 야, 오늘은, 근데 이거를 고기를 먹되, 예, 너무 기름기가 많은 거 먹지 말라, 이게. 아시겠죠? 너무 짜게, 너무 맵게 이렇게 먹지 말고, 이제 기름기가 푹 빠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푹 삶고 그렇게 많이 안 먹는 방법은 뭐냐면 장조름이더라고. 장조름. 예. 그래서 장조름 기름기 쫙 빼고 피도 완전히 빼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고기만, 살코기만. 장조름은 뭐 왕창왕창 안 먹을 때잖아. 그런데 이 장조름은 조금, 뭐 조금만 먹어줘도 만족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마솥에 고기를 어떻게 푹 고았다. 예를 들어서 갈비탕, 이런 거는 푹 고우면은 뭐야, 기름기가 완전히 빠진 그런 갈비탕, 그 기름기가 없는 갈비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얼마 안 멀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먹어봐야 한 달에 한 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땡기면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 사람은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는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 안 된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번 막,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막 처먹어버린다고. 막. 그래서 요거, 내가 조금 고기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조금 먹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너무 땡겨서 막 해라 모르겠다고 그딱 먹어놓으면 뭐예요? 또 이제 불안해요. 이 암이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이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뉴스타트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를 땡기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선, 이 속초에는 여러분, 속초하고 이제 부산에서 제가 옛날에 많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자갈치 시장 가서 사오신 그 생선이 있는데, 참 생선이 깨끗해요. 내가 어릴 때는 빨간 고기라 그랬어. 그래서 속초에서는 열갱이라고 부르더라고. 열갱이. 이 열갱이는 기름기도 없고 고기가 빨갛고 조그만해.
손바닥만 해요. 근데 역시 기름기도 별로 없고 참 맛있어. 깨끗하고 기름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늘이 있고 비늘이 있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참 성경에 그리고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이게 깨끗한 것이 아니니까 먹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그 모세 율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그것도 무슨 틀림없이 우리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같이 있는 생선들은 진짜 깨끗한 생선 맞아요. 그건 어떤 생선이냐면 돔, 우럭, 다 비늘도 있고 생선. 그런데 비늘만 있고 지느러미만 있고 비늘 없는 거는 뭐예요? 뭐 뱀장어, 뭐 갈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쓰레기 치우는 그 저 더러운 바다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들은 돔 그다음에 이제 조기 얘들은 기름기도 없어. 아주 담백한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어를 좋아해. 연어. 그래서 그래서 연어. 근데 연어의 문제는 요즘 연어도 양식 연어가 많아. 이 양식 생선들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자연산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자연산도 골치 아프죠. 뭐, 후쿠시마가 어떻고 막 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데, 막, 그래서 그런 게 정 생선이 정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조금만 먹으면 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작은 생선 한 마리 먹었다, 뭐. 저는 생선 구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하면 이제는 생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박사님 말이야 박사님도 막 다 드신대 또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그래서 절제해가면서 그래서 잡시면 뉴스타트 해서 그런 거 못 먹는다고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처절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 아주 적당히. 적당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근육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근육은 60세 이후부터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3%씩 어떻게
감소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러니까 근육 감소를 덜 시키려면 단백질 섭취를 뭐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고단백 식사를 하더라도 60세 특히 65세 이후는 근육은 줄어들기만 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응, 응. 제가 이제 제가 제 다리를 가지고 그 증명 천만의 말씀 증명을 했다고요. 이제 제가 그 우리 우리 동서가 요즘은 막 굉장히 힘든 모양이야. 이제 그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짓는 무슨 그거를 시행사라고 그러는가? 예, 이제 그런 거래요.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성공하면 뭐 수십억을 그냥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옛날부터 그 저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예, 캐나다 이런 데 가면 경치가 막 끝내주는 거지. 그 뉴질랜드에 이제 밀포드 트레킹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아주 끝내주는 트레킹 코스예요. 그거는 4박 5일을 꼬박 걸어요. 배낭 메고. 근데 막 경치가 끝내줘요. 근데 거기가 항상 가고 싶었는데 그 코스가 비싸요. 그래서 혼자만 가도 된다 하면은 갈만한데 아 이게 마누라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게 둘이 여행 비용은 이거는 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게 얼마 들었더라? 한, 다 잊어버렸네.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들어. 부복하면. 뭐냐면, 거기는 이제 걷다가 산 속에다가 아주 한, 그게 그룹이 한 50명이에요. 50명을 딱 모아서 시작해서 가서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도착. 거기서 이제 샤워하고 저녁 먹고 자야 돼. 그런 그 집을 아주 참 잘 지어놨어. 뭐 삐까뻔쩍하고 그런 화스러운 데는 아닌데 아주 침실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로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근데 음식도 좋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걷고 그러니까 한 7시간은 걸어야 돼 하루에 예 그래서 이제 걷고 이제 먹고 푹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 먹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점심 싸가지고 이제 배낭에 넣고 이제 가서 그래서 하루에 한 7시간씩 쭉 걷는데 여러분 거기 갔다 오니까 내가 과연 하루에 7시간을 걷겠나 싶은데 그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충분히 걷겠더라고요. 그 역시 그 생기가 중요해.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받는 그 생기가 와 그냥 감탄하면서 걷는 거예요. 크 좋다.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면 여기서 그 저 뭐야 천불동 계곡이란 데로 들어가면
예. 네. 여기서 여러분 비선대까지는 갔죠. 그런데 비선대를 지나야 그때부터 경치는 끝내주는 거예요. 뭐 비선대까지도 크, 멋있죠. 그런데 비선대를 지나서 예. 네. 그 천불동 계곡이라는 계곡을 타고 쭉 한 3시간 내지 4시간 올라가면, 예. 그 가는 길이 막, 그 계곡 길이 막, 휘황찬란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설악산에서는 그 천불동 계곡을 가봐야 돼. 천불동 계곡하고 그다음에 공룡능선. 이제 천불동 계곡은 계곡이고 공룡능선은 이제 산 능선을 따라가는데 막 두 군데 다 막 끝내줍니다. 그래서 천불동 계곡을 통과해서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대청봉이 나오죠. 대청봉은 1700m 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자기는, 배낭을 메고는 못 걷겠다. 그래가 집사람 짐 꺼져 뭐예요. 그래서 제 배낭이 굉장히 무거웠어. 그래서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루에 7시간씩 걷는데도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돌아왔어. 때가 되면 한 번 더 가야지.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그 트레킹을 할 때는 배낭을 무거운 걸 메고 하루에 7시간 걸었는데, 뭐 내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뭐 하루에 한두 시간쯤은 뭐예요? 그 정도 무게를 메고 충분히 운동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배낭을 이제 15kg. 그래서 배낭에다가 돌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 뉴질랜드 벌써 갔다 온 지가 그게 지금 한 6년 됐는데, 제가 계속 올 겨울까지 계속했어요. 뭐 근육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 수능털이야. 아시겠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여름날 말이에요. 여름날 이제 반바지 입잖아. 반바지 입고 이제 배낭 딱 메고 나간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설악산을 갔단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우리가 2부 세미나 때는 주전 계곡이라는 데 가요. 가면 저는 이제 배낭 그 메고 가는데, 여자 참가자님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어머머 박사님 장단지 봐 그래요. 그 사실 저는 좀 말랐던 사람이라 이 팔도 가늘고 다리도 뭐 볼품도 없고 좀 이렇게 여름이 되면 좀 좀 그랬어요. 남자로서. 그런데 그래서 장단지 보래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장단지 이렇게 굵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허벅지도 이거 타고, 세상에 70이 돼 가지고 장단지 허벅지가 뭐예요? 다 굵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인 얘기고, 나는 뉴스타트 해. 나는 이렇게 운동할 거야. 그러면 나이 들었다고 근육이 없을지 이런 거는 전부 뭐요? 이건 뭘 모르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뭐 제가 다리 굵은 장단지 굵어지려고 뭐 맨날 한우집에 가는 것도 아니야. 맨날 채식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도 근육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80이 되면서 확실히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 순발력. 어떤 탁 할 때 타타닥 이렇게 반사작용 하는 것이 늦어요. 늦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난 척 했어도, 그래서 제가 충분히 운전도 할 수 있겠지만, 운전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를 운전해보고, 내가 지금부터는 운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이 기사해,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운전을 관뒀어요. 왜냐면, 이거 뭐, 하면, 그 옛날에는, 순발력 좋고, 그럴 때는, 차 운전도 기분 좋게 잘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속도가 좀 높아지면 조금 긴장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고를 칠 수도 있겠구나. 는 그런 감이 잡혀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너무 무거운 거는 이제 여기서 끝.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게 한 7, 8년, 동안 쭉 해왔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돌 메고 댕기는 거는 너무 허세를 부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겸손하자. 그래서 요즘은 안 메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올 봄부터 안 메, 겨울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뭐 단백질 고단백 먹어야 뭐 근육이 발달하고 이런 거 다 뉴스타트만 잘하면 근육이 필요하면 근육이 굵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무거운 거 안 메고, 이제, 운동하고 나서, 봐도 안 가늘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테레비에서 이렇게 통계적인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통계는, 여러분, 통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 게 통계예요. 예외 없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 정도 상황이면 뭐 1년밖에는 못 삽니다. 그런 거 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는 종곡선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벨 커브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게 통계곡선이에요. 여기 이제 종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종곡선이라 그래. 종. 미국말로 하면 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 통계 이쪽도 예외고 그렇죠? 이쪽도 뭐예요? 예외야. 그래서 이 정곡선 안에 있는 것이 막 75%다. 그러면 예외는 여기는 12.5%, 이런 예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암에 걸려서 이 정도면 1년밖에 못 산다는 것도 다 뭐에게요? 75%의 확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75%의 확률이라도 이 사람들은 이쪽 12.5%는 뭐예요? 이거는 1년도 못 사는 예외야. 이쪽은 뭐예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이 12.5%는 뭐예요? 1년 넘어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 정도면 1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그것을 절대적으로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여기 속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속하는데 이게 한없이 이렇게 가. 가면 여기는 1년이 아니라 5년 사는 사람, 10년 사는 사람, 끝에 가면 뭐예요? 나버리는 사람. 우리 남은 자식 같은 분은 2개월밖에 못 살아. 그것이 바로 75%의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9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에 속해. 왜? 우리는 뉴스타트 같이 예외의 삶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5%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이제 나는 뉴스타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는 예외로 살기로 선택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와, 건강식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면서 생기까지 알게 된 그런 예외를 선택했으면 진짜로 예외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는 근육에 대해서 그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에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고부터는요, 여름이 좀 빨리 됐으면 싶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근육이 어떻고 저떻고 뉴 스타트만 하면 다